정상에서 다시 한번 이 두 팀이 만났습니다. 전주연맥 하창영 부고곤천과 함께하는 제21회 전국 여자축구 선수권 대회 일반부 대망의 결승전 인천현대제철과 경주한수원의 맞대결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인천현대제철입니다. 김은숙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정미 골키퍼, 신보미, 김도연, 김혜리, 장창, 장슬기, 요코, 남궁예지, 손아연, 엔게샤, 최유정이 베스트 11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참요.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그 인천현대제철을 상대하게 된 경주한수원의 11명도 살펴보시죠. 송두희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도현 골키퍼, 김진희, 이세진, 박세라, 김혜영, 정영아, 서아리, 김혜지, 서지연, 나희, 그리고 현슬기가 선발 출전합니다. 그리고 질세라, 경주한수원도 원을 그렸고요. 오늘 경기를 통해서 선수권 일반부의 트로피 주인이 가려지게 됩니다. 과연 이번 결승전 경기에서 우는 팀, 앞서 예선전에서 두 팀이 만났을 때는 인천현대제철의 2대1 승리가 있었습니다. 결승전에서는 어떤 팀이 과연 현대제철이 그때의 기억을 그대로 가져갈지 아니면 경주한수원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 지금 송주희 감독이 김도현 선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김도현 선수의 파이널 매치 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빨간 색상이 인천현대제철, 오른쪽에 흰 색상이 경주한수원입니다. 압박을 바로 가져갑니다. 네. 지금 자, 역습이에요. 빠졌습니다. 경기 그대로 진행. 자, 최유정이요. 다 왔고 김도현이 나와서 막아냅니다. 자, 지금은 김도현 선수의 판단력이 돋보이는 장면이에요. 네. 사실 저 PK 박스 라인 정도의 거리는 골대랑 많이 멀거든요. 그렇죠. 네, 이것을 과감하게 나와서 지금 덮쳤네요. 네. 실제로 지금 박스 바깥쪽까지 나와서 김도현이 한 차례 이 공격 기회를 저지해냈습니다. 네. 그만큼 강팀이라는 네. 뜻이 되겠고요. 프리킥 높이 올려줍니다. 나이의 머리 닿았고 세컨볼. 일단은 박스 바깥쪽 다시 한번 가져오는 멤버슈팅까지! 이 과정에서 일단은 옆으로 빠졌습니다. 자, 서아리 선수의 지금 왼발 슈팅이었는데 보실까요? 한번 잡아놓고 왼발 각도, 사실 수비가 가로 막고 있었기 때문에 각도가 많진 않았습니다만 과감하게 시도해봤던 서아리입니다. 네, 지금 이제 코너킥 상황인데 됐습니다. 이번 선수권 대회에서 이제 현슬기 선수의 이런 경기 운영 능력이 굉장히 돋보이거든요. 네, 스피드도 확실히 몸이 좋아진 게 느껴지고 리그 때와는 조금 또 다르게 좋은 활약을 많이 펼쳐주고 있습니다. 오! 골대가! 경주와의 거리! 여기서 선제골! 예상치 못한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서지영! 자, 이게 뭔가요? 지금 네, 지금 이 시그니 네, 이 전반 초반에 이런 실수를 한다는 거는 네, 팀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네.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던 선제 득점이 서지현의 발끝에서 터졌습니다. 네, 카메라도 못 따라갔어요. 네. 지금 사실 이런 미스가 많이 네. 나오진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한번 볼까요? 자, 김도현 선수. 방금 이 상황은 김도현 선수의 뭐 처리 미스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서지현의 전방 압박이 잘 통했다라고 봐야 될지. 자, 사실 이거는 행운의 골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김도현 선수가 지금 볼을 받고 처리하는 과정이 그렇게 늦지도 않았거든요. 네. 네, 서지현 선수가 이제 압박하는 과정에서 발을 뻗어줬는데 정말 행운의 골이라고. 뭐 그런 공격 전개들이 방금 선제골은 그런 장면은 아니었습니다만 네, 나이 한 방이 통했습니다. 자, 나이에요. 반대편처럼 반대쪽에 있는데요. 자, 선제골. 한발로 이 슈팅이 뜨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은 네, 서지현 선수가 임팩트를 가하기 직전에 잘 따냈었거든요. 네. 이 장면에서 완벽하게 공 탈취, 그리고 빈 공간에 있었던 서지현도 잘 여기서 바라봤었는데 보시면, 여기서 쳤어요. 네, 여기서 쳤어요. 이 서지현 선수는 멀티골을 노려볼 수 있었는데 저 네. 지면이 참 애석합니다. 돌파 시도 수비가 이겨냈고요. 자, 빠졌어요. 따냈습니다. 경주한수원 다시 한번 인터셉트. 좋은 인터셉트예요. 또 살려봅니다. 자, 빠르죠. 빠져나올 골 빠졌어요. 찔러줬습니다. 바깥쪽에서 김도현이 나와서 잡아냅니다. 인천현대제철 때리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네, 있습니다. 김혜리 선수가 이제 빠른 인터셉트 후에 이제 속공으로 이어졌었는데 엔기자 선수가 이번 건은 조금 더 빨리 출발을 했었어야 돼요. 네. 지금 잘 돌아섰어요. 제대로 풀어 나왔습니다. 자, 최유정. 지금 얼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발에 걸리지 않았고 반대쪽 흐르는 공 그대로 가게 두었습니다. 자, 방금 최유정 선수의 얼리 크로스는 일품이었네요. 라인을 그대로 네. 깨고 들어갔습니다. 자, 보실까요? 이 수비와 골키퍼 사이에
이렇게 떨구는 크로스가 굉장히 위협적인 게 뭐냐면 수비수도 본인의 골대를 다 보고 달려가고 있거든요. 이렇다면 미스가 나면 또 자책골로도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라인 따라서 패스. 자 치고 뛴대요. 네, 빠졌어요. 치고 나왔습니다. 빠진 빠졌어요. 공. 나이에요. 장승기 따라가고 자, 낮은 올렸어요. 컷백 들어갑니다. 반대쪽에서 어허우. 강한 몸싸움. 일단은 공은 옆으로 빠집니다. 자 나이 선수가 정말 노련해졌다는 게 보이는 게 자 이거 보세요. 이 꺾어서 들어간 게 이야. 그리고 몸싸움도 이겨냈고요. 네. 나이 선수가 보폭이 넓어서 안 빠른 듯하게 보이면서도 엄청나게 빠른 선수거든요. 이 성큼성큼 가는 드리블 체행하지만 수비가 3명이나 있었습니다. 자 뛰어났어요. 로빈 패스 반대쪽에서 머리 떨궈줬고요. 터닝 슈팅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판정 핸드볼 어필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닥에 물기가 조금 남아있을 거예요. 자 볼까요? 떨궈놨고 자 여기서 손아연의 터닝 슈팅. 지금은 이세진 선수의 약간 팔 쪽을 네. 맞은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네 사실 끝나자마자 약간 무너지는 장면. 그리고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전주련 메카 창녕 부곡은천과 함께하는 제21회 전국 여자축구 선수권 대회 일반부 대망의 결승전 경기 인천 현대제철과 경주한 수원의 맞대결 전반전 스코어 0-1로 경주한 수원이 기분 좋게 리드를 가. 남은 45분 휘슬은 일단 불렸습니다. 자 킥으로 네, 이렇게 갈 것 같고요. 들어갑니다. 그렇죠. 양팀이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오른쪽이 인천, 왼쪽이 경주입니다. 스로빈 인천 엔게샤 등져 놓고 빠져 나와 봅니다. 빠져 그리고 오른 발로 슈팅 뜨고 말았습니다. 엔게샤. 자 지금 슈팅 타이밍 완벽하게 나왔었거든요. 네. 네. 조금만 더 침착했으면 골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 후리 상황이었거든요. 네 수비의 타이밍을 빼앗아 내면서 공간을 만들어냈었던 엔게샤 네. 오른발 마무리까지 가져갔었는데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그치? 한 차례 막아냈고요. 중앙 쪽 패스 성공 로빈 패스 수비 뒷머리 맞고 네. 빠졌습니다. 헤더 자 역습인데요. 지금 잘 돌려놨어요. 다시 한번 빠집니다. 이민아 공감 많아요. 왼발 올라갑니다. 반대쪽 잡아놓고 결정적인 선마 그리고 마지막까지 인천현대제철 동점골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김도현 선수의 완벽한 선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네, 잘 때리고 잘 막았다. 네. 자 크로스도 좋았어요. 반대편 확실하게 보고 큰 걸로 넘겨줬고 야 임팩트 왼발.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김도현이 한 차례 4강전에 이어서 결승전에도 팀을 살려놓습니다. 네. 그래서 볼이 없이 선수들이 수비만 하면서 뛰어다니다 보면은 볼이 올라갔는데 이 상황 들어가지 들어갔나요? 찍었어요? 판정? 파울이 지금은 파울이요. 골키퍼에 대한 파울이 지적됐습니다. 네 차징이에요 차징. 그리고 김도현 선수 순간 들어갔나 싶은 장면이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네. 지금은 김도현 골키퍼가 네, 강채림 선수인가요? 네 강채림 네, 선수와의 강채림. 지금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순간 주심이 제가 파울을 선언하면서 손짓을 봤을 때 저는 중간을 하프라인을 지금 가르친 줄 알았어요. 네. 네. 자 이런 걸 살려야 돼요. 한 번에 오른쪽 김상은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비어있어요 가운데. 넓은 공간 김도현과 1-1 안쪽으로 들어왔고 왼발로 자, 반대쪽 열려있었습니다. 현슬기 자 오른발 슈팅 반대쪽으로 가는 현슬기의 오른발 네, 모처럼 경주에게 온 조금 찬스였는데 뭐 마무리까지 한 것은 좋았습니다. 근데 이 지금 앞전에 김상은 선수가 자, 이 장면이죠. 네. 이 장면에서 안으로 치고 가기보다는 지금 가운데에 비어 있었거든요. 본인 같은 팀 선수가 김진희 선수였네요. 네. 네, 논스톱으로 조금 올려면 더 좋은 장면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바로 로빙 자 바라봤는데요. 나인데요. 이거는 혼자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나인 2-1 네. 한 명 뚫고 나왔고요. 자 빨라요. 마지막에 수비 네. 커버가 있었습니다. 신보미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제철 선수들이 아까 금호석 캐스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프라인을 거의 접어놓고 지배하면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렇다 보면은 경주한 선이 아무리 역습 형태가 나오더라도 저렇게 선수가 솔로 플레이가 기도 경주가 다시 한번 투지를 보여줍니다. 자, 볼 살아 있어요. 오른쪽 강채림 공간 빠르죠. 치고 나갑니다. 올렸어요. 결국에는
인천 현대제철 동점이 만들어집니다. 그 주인공 최유리. 자, 지금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최유리와 강채림의 합작 플레이였습니다. 자, 지금 잘 버텼거든요, 경기. 네. 자, 결국에는 뚫어내네요. 그리고 또 최근 물 올랐다고 제가 표현한 것처럼 최유리 선수가 깔끔하게 잘 보고 밀어넣네요. 자, 이번 경기 3개의 득점을 올리고 있었던 강채림의 어시스트, 그리고 2개의 득점, 이제 3개의 득점으로 만들어낸 최유리가 결국에는 인천에게 동점을 선물해줍니다. 여기서 야, 크로스가 기가 막히게 들어갔네요. 자, 지금 방금 움직임이 보셨나요? 최유리 선수의 처음에 손짓을 하면서 앞쪽으로 달라고 했다가 강채림 선수가 한 템포가 늦어졌어요. 네. 들어가는 척하면서 백스텝을 밟으면서 본인이 슈팅할 수 있는 스페이스를 만든 거예요, 공간을. 아, 영리해요. 이렇게 네. 최유리가 교체로 들어와서 그 몫을 제대로 해줬습니다. 등져 놓고 장창 왼발 올라갑니다. 헤더 세컨볼. 지금 보살이 안 돼요. 클리어링 멀리 가지 않았고요. 이세훈이요. 왼발입니다. 그대로 골라인 아웃됩니다. 자, 오랜만에 왼발에 걸렸거든요, 이세훈 선수. 왼발의 마법사 아닙니까? 또 이세훈 네. 선수는 이 선수권 대회 결승전에서 작년 아주 좋은 기억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아, 볼 끊어낸 이후에 올라옵니다. 장슬기. 엔게샵 알아봤어요. 안쪽인데요. 아하. 김도현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장승희 선수가 살짝 고개를 떨구는 이유가 이걸 엔게샵이 먼저 반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반응을 지금 패스가 나간 후에 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요. 아, 이거 지금 네. 공이 이미 출발한 이후에 봤네요. 그렇죠. 지금 현대제철이 본인들의 플레이가 경주도 이제 득점이 다시 필요합니다. 현슬기. 자, 현슬기. 자, 올라갔어요. 왼발 올라갑니다. 안쪽에 떨어진 공 김정미가 잡습니다. 자, 지금 조금 위험했어요. 현대제철 입장에서는 네, 아스나 선수의 머리를 맞으면서 들어왔던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만 갔다면 김정미 선수의 역방향을 지금 먹을 수 있었던 장면이거든요. 네. 네. 아스나의 한 차례 무시무시했던 헤더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받아놓고 자, 이 수가 사실 이게 이제 공간에다가 저런 궤적을 그리면서 얼리 크로스를 올리는 그 생각 자체도 정말 네. 대단한 건데 그 생각을 그대로 플레이로 보여주는 선수가 이세훈 선수입니다. 이세훈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겠네요. 네. 왼발의 마법사잖아요. 엔게샤 달려 들어갔고요. 첫 번째 터치 풀어나옵니다. 몸싸움까지 들어가줘야 돼요. 그리고 왼발 올려도 걸리지 않습니다. 자, 반대쪽 위험했어요. 자, 아직 공 살아 있습니다. 리플레이. 아, 이제 나갔습니다. 하지만 엔게샤가 조금씩 조금씩 날카로움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현대제철이 포메이션을 백3로 바꿨네요. 네. 네, 그리고 강채림과 장슬기가 약간 윙백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잘 올렸는데 이게 지금도 끊어냈네요. 자, 바로 경주한 수원 공격수가 많지 않습니다. 풀어 나오면서 수비 압박. 자, 끝까지 가는데요. 이 상황 김정미가 나옵니다. 자, 위험했어요. 한 차례 저돌적인 움직임 보여줬었던 네. 이은지. 끝까지 몰랐던 상황 김정미가 나와서 타이밍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확실하게 잘 덮쳐줬기 때문에. 짧은 패스 이민아. 엔게샤 원투. 그리고 오른쪽 벌려줍니다. 자, 앞에서요 강채림 오른발 올렸어요. 반대쪽에서 이 크로스 연결되지 못합니다. 자, 장창 선수인가요? 장창이네요. 자, 공이 흐를 거를 예상하지 못한 것 같은데 자, 여기서 크로스 기가 막혔거든요. 오른발. 야, 그리고 이게 클리어링이 되지 않으면서 장창에게 찬스가 올 뻔했습니다. 자, 허벅지를 맞았어요. 네. 제가 이제 전반전에도 최우정 선수의 크로스를 보고 좋은 크로스다 그쵸.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짚어드리자면 저렇게 수비수와 골키퍼 사이에다 올리는 저런 크로스가 굉장한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시킬 수 있는 크로스입니다. 이세은 일단 추가 시간 모두 흘렀습니다. 자, 이제 올라가겠죠. 쉽게 올리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마지막. 네. 그리고 그대로 양팀의 후반전 정규 시간이 종료됩니다. 일반부 대망의 결승전 인천현대제철과 경주한수원의 맞대결 후반전 1대1 동점이 만들어진 채 종료됐고 연장전으로 향합니다. 사실 경주한수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비수들의 체력적인 부담이 지금 굉장히 커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역습의 형태가 일어났을 때 앞에 공격진들이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연장전 전발 출발
모습이다. 화면 왼쪽이 인천, 오른쪽이 경주입니다. 짧은 패스. 자, 지금 엔게샤 인터셉트 성공. 엔게샤인데요. 가져왔고요. 중앙 쪽으로 넣어줍니다. 자, 빠졌고 연달로 스팅마가 됩니다. 계속 진행. 하지만 이때 빠집니다. 자, 최유리가 확실히 이 스타트에 대한 폭발력이 있는 선수예요. 네. 지금 보시면 보세요. 네. 뒷공간으로 파고드는 척하다가 아래쪽으로 앞쪽으로 다시 파고 들어갔거든요. 사실 이거는 스피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무빙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또 그 슈팅을 막았었던 정영아의 오늘 단단함도 분명히 언급해 드려야 되고요. 그렇죠. 자, 한번 붙일 필요도 있어요. 경주는 강유미 1대1 한번 접었고요. 녹여냈습니다. 안쪽에서 크로스 받았습니다. 아스다! 아스다! 아스다가 결국에는 다시 한번 리드를 경주 쪽으로 가져옵니다. 스코어 1대1. 자, 지금 아스나 선수 아까 헤딩 아니었다. 지금 헤딩이었다. 확실하게 마무리 지는 아스나 선수인데 앞전에 강유민 선수의 드리블링 보셨습니까? 아, 정말. 네. 제가 분명히 양발을 다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드리블 양발 다 썼어요. 네, 크로스 정확했습니다. 골 완벽했습니다. 네. 아, 첫 번째 넣는 득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에는 결국에 인천의 현대제철 드리블이었어요. 네, 완벽하게 속였어요. 아, 그리고 아스나의 이 헤더 타점 또한 완벽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앞전에 아스나 헤딩을 갖고 좋은 헤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온 방향 그대로 헤더를 지금 맞췄거든요. 네. 사실상 팬분들이 봤을 때는 저게 왜 가운데로 갔는데 왜 못 막아?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김정민 선수 피해냈어요. 네, 지금 태클 좀 위험했는데요. 자, 볼 살아있고요. 신봄이 올라갑니다. 올려주는 패스. 빠른데요. 들어갑니다. 어허, 볼 살아있어요. 마지막까지 수비가 공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위험했어요. 네. 네, 이세진이 아주 잘 클리어링 해냈습니다. 신범이가 살짝 올려준 공 엔게샤가 끝까지 쫓아갔었고 김두현 골키퍼는 지나갔거든요. 네. 하지만 이세진이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클리어링 해냈습니다. 김주환 수원도 다시 한번 자신들의 페이스를 찾은 것 같아요. 그래요. 막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 번의 찬스가 왔을 때 그걸 살린 게 이제 분위기 전환의 핵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 지금 나왔는데요. 경기 결국에는 두 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연예레더 득점. 경주한 수원 스코어 1대 3까지 만들어냅니다. 자, 지금 이은지 선수였어요. 자, 이은지 선수 제가 앞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번 대회 이번 선수권 대회에서 폼이 좋다. 네. 말씀을 드렸는데 공을 끝까지 보고 헤딩골로 지금 이어졌고 사실 지금은 이은지 선수도 좋은 위치에 있고 좋은 헤더로 마무리는 했지만 김정민 선수의 판단에 조금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볼이 떴을 때 굳이 좀 나오는 타이밍이 늦었거든요. 보실까요? 상황, 세컨볼 상황이었거든요. 네, 여기서 늦었어요. 아하, 네. 펀칭을 하다 나와 있었는데. 네, 지금 한 번 더 보실까요? 지금 늦었는데 나왔어요. 지금 판단이 조금 아쉬운 게 네, 늦었는데 골문을 비우고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실점 장면이 나온 거거든요. 사실 김정민 선수가 안 나오고 이세영 선수나 김혜리 선수가 같이 헤딩 경합을 할 수도 있었는데 네. 조금은 판단에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은지의 팀 세 번 본인들의 플레이를 이어가야 돼요. 또 인천 현대제철이라면 저 짧은 시간 동안 동점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일단 양 팀의 연장 전반까지 종료됩니다. 이 전반전에 두 개의 득점 아스나와 이은지의 헤더 득점이 터지면서 스코어는 1대 3으로 순식간에 경주가 두 점차 리드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아, 지금 정설빈 선수가 준비하고 있네요. 자, 정설빈 선수의 투입은 이제 확실하게 이제 골을 넣어야 된다는 김문숙 감독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미드필더 자원과 아마 그 자, 지금 신중하게 계속해서 빌드업 올리는데 오른발 헤더 먼저 세컨볼. 자, 엔게샤. 엔게샤 안쪽 바라봤고 좋은 패스입니다. 장세기 이겼다. 김도현이 이걸 막아냅니다. 자, 지금 패스 기가 막혔거든요. 네. 김도현 선수 나오는 타이밍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와, 아름다운 삼각형 그리고 더 아름다운 선방. 자, 지금 근데 장세기 선수의 직접 갑니다. 박스 근처 오른발 슈팅까지 정면입니다. 강철의 슈팅 그리고 김도현의 잡기. 자, 오늘 김도현 뛰기 쉽지 않네요. 네. 네, 방금도 캐칭이 완벽했습니다. 사실 이민하 선수가 리바운드 볼을 조금 쟁취하려고 갔는데 김도현 선수가 또 완벽한 캐칭으로 네, 내주지 않네요. 최유리 이세은 왼발로 올려줍니다. 연결됐는데요. 첫 번째 터치 공유드리겠습니다. 정설빈이에요. 잡아놓고 아, 각도가 많지 않습니다.
자, 방금 정설빈 선수의 볼 컨트롤은 야, 집념에서 나오는 컨트롤이네요. 아, 정말 교체로 들어가서 또 베테랑입니다. 베테랑다운. 자, 보실까요? 집념을 보여줍니다. 자, 이거 보셨어요? 아, 그리고 끝까지 잡았어요. 네. 선수는 앞쪽으로, 장세기 선수는 원투를 원했는데, 아, 이세은 선수였군요. 네. 네. 자, 넘어갔어요 또. 갑니다. 자, 또 넘어갔어요. 여기 샤이슈팅에 핀 맞고 말았습니다. 자, 결국 여기서 차이점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 네. 사실상의 오픈 찬스였거든요. 자, 이거 들어갔으면 몰랐거든요. 시간이 떨궈졌는데. 네. 이 오른발이 사실 아, 인사이드로 그냥 정확하게 밀어넣었으면 하는 좀 생각이 드네요. 좀 힘이 공 잡았고요. 이민아 우측으로 올라갑니다. 자, 들어오는데요. 자, 들어가는데 이번에도 김도현이 먼저 빨랐습니다. 자, 플레이 끝에서 이 좀 야속한 것 같아요. 아, 야속하게도 네. 좀 자꾸 플레이 끝에 앵기샤가 나오는데 네. 제가 계속 뭐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네, 방금도 프리그에서 여정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을 또 보완이 될 수 있겠고요. 네,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될 겁니다. 최유리, 아, 지금도 탈압박 보여줍니다. 어, 지금 뚫었어요. 빠져나옵니다. 아, 최유리예요. 박살쪽에서 슛! 반대쪽을 바라봤지만 그곳에 이번에도 김도현이 있었습니다. 자, 거의 에너지가 다한 상태에서의 슈팅이 지금 나간 것 같아요. 네, 사실 여기서까지 뚫어낸 거거든요. 이것도 네. 대단한 거거든요. 아, 최유리가 네. 자신의 강점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네. 강채림 한 번에 찔러줬습니다. 잘 봤어요. 쇼! 김도현입니다. 김도현 오늘 대단합니다. 자, 김도현 오늘 날라다니네요. 네. 아, 김도현 선수 오늘 경주한 수원의 든든한 수문장. 자, 앞전에 이 정설빈 선수의 움직임, 퍼스트터치 완벽했거든요. 아, 네. 아, 인천 현대제철에 안 뚫려요. 앞쪽 굴절되면서 연결. 아하. 이번에도 수비. 자, 잘 열어줬어요. 자, 마지막 공격 바라봤습니다. 이 상황 자. 장세기 따라가서 잡았고요. 자, 만약 골이 이어질지. 자, 최유리요. 최유리. 이게 안 들어갔어요. 이게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대로 경기 종료. 그리고 이대로 경기 종료. 경주한 수원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인천 현대제철 결국에는 꼭대기 정상에서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트로피를 차지합니다. 자, 송주희 감독, 자, 감격스럽게 이제 코칭 스텝 또 코칭 스텝들이 열심히 해주셨지만 또 이 카메라가 비춰지지 않는 오랫동안 바래왔던 선수권 우승의 순간. 자, 드디어 경주한 수원 선수들이 1등이라는 네 핑거 사인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네요. 최정상 그리고 이들의 함성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값집니다. 아, 정말 많은 선수들이 비춰지고 있는데 그 어떤 선수 때문에 우승했다라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모두가 정말 좋은 역할 그렇죠. 해줬습니다.